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제가 운동 경력이 한 15년 정도가 되는데 이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성 있게 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러한 제가 운동 방법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운동을 좀 했던 지인들을 먼저 모셔봤습니다. 네. 자,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자, 일단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거의 상극일 정도의 표본이에요. 여기는 이제 크로스핏 위주로. 몇 년 했지? 저 8년 했습니다. 8년 정도 했고, 여기는 이제 바디빌딩 쪽으로. 바디빌딩으로 한 10년. 10년 정도.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한번 같이 운동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머신이 제일 좋아요. 근데 머신이 효율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운동 프로그래밍보다는 방식이에요, 방식. 고중량 많이 하죠? 네. 고중량으로 하다가 나중에 힘이 붙여서 아예 못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어요. 기본적으로 3-3? 세 개만 하고 3세트만 하면 운동 끝이에요. 세 개씩 3세트 하면 운동 끝. 저희 바디빌딩 정석은 12개예요. 맞아요. 근데 제 방식은 딱 세 개씩만 3세트만 하면 운동 끝입니다. 맥스 스피드랑 맥스 파워, 맥스 스트렝스로 미시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밀어야 되는 거고 호흡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한번 세게 쭉 밀어봐. 아, 형이 매달릴 거예요? 쭉 내려봐. 오케이. 아, 진짜? 하고 핀 빼면 안 돼. 그냥 계속 밀어야 돼. 쭉 밀어. 푸쉬. 그렇지. 푸쉬. 아~ 호흡하면서 호흡해. 호흡해. 그렇지. 계속 밀어야 돼. 그렇지. 푸쉬. 푸쉬. 밀어. 호흡하면서 밀어. 밀어. 푸쉬. 좋아. 호흡하고 내려. 호흡하고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자, 집중하고. 자, 다시. 푸쉬. 호흡하면서. 자세, 자세가 중요해. 그냥 밀어. 밀어. 괜찮아. 형이 어차피 올려줄 거야. 밀어줄 거야. 호흡하면서 좀 밀어. 그렇지. 밀어. 아니야, 밀어야 돼. 그러니까 형이 형 올려줄 거야. 한 번 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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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자, 자, 푸쉬. 야. 포기하면 안 돼. 형이 어차피 올려줄 거야. 자, 푸쉬. 좋아. 호흡해야 돼. 자세만. 너는 호흡과 자세. 형이랑 같이 운동하는 거야. 푸쉬. 굿. 푸쉬. 오케이. 푸쉬. 아니. 아, 형, 형, 형. 진짜. 아, 장난. 아, 형. 이거 맞는 거. 아, 맞아요. 아. 지금 어때요? 아유. 여기 뜯어질 것 같아요. 세 개 한 1세트밖에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루가 한번 해볼 건데. 그렇지.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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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하면서, 호흡하면서. 계속 밀어, 밀어. 괜찮아. 좋다, 좋다, 좋다. 올라간다. 푸쉬. 오케이. 내리고. 다시 고! 최고 스피드. 그렇지. 굿. 어, 좋아. 아직 하나 더. 어, 벌써 알베기. 아니, 아니, 아니. 굿. 푸쉬. 좋다. 네, 호흡해. 그렇지, 괜찮아. 밀어. 올려줘. 알아, 알아, 밀어. 올려달라고. 푸쉬, 푸쉬, 푸쉬. 올려줘. 오케이. 자, 일단은 1세트를 다 한 번씩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kg로 벤치프레스 하다가 나중에 들 수 없으면 바로 멈춰버리게 돼요. 이제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비효율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 수 없는 몸 상태가 되면 그때 같이 올려주면서 나머지 에너지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3개 정도로 3세트로 하게 되면 제가 가장 중요하셔야 하는 파워 그리고 지구력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운동 방식이에요. 굿. 푸쉬. 좋다. 호흡만 해. 호흡하고 올리기만 해. 굿. 끝까지 밀 거야. 굿. 운동 잘한다. 그렇지. 호흡만 하고 자세 가지고 쭉쭉 밀어. 굿. 나이스, 나이스. 자. 가슴. 렛츠고. 두 개 남았어. 자, 컴온. 아! 푸쉬. 좋아. 형이랑 같이 운동할 거야. 그렇지. 밀어. 괜찮아. 안 밀려도 좋아. 좀 밀어. 굿. 아! 렛츠고.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끝이야. 아! 자, 밀어. 괜찮아. 호흡만. 자세 뒤틀리지 않게. 그렇지. 호흡만 쭉쭉쭉 밀어. 푸쉬, 푸쉬. 괜찮아. 형이 밀어줄 거야. 푸쉬, 푸쉬. 아! 굿. 오! 굿. 푸쉬. 푸쉬. 호흡만 해. 호흡만. 그렇지. 밀고 호흡만 해. 굿. 푸쉬. 올라간다. 굿.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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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잠깐만. 형 너무 길어요. 네, 네. 너무 길어. 자, 해봐. 오늘 길면 길수록 좋아. 푸쉬. 좋다. 굿. 호흡. 그렇지. 쭉 올려. 그렇지. 자, 올려. 호흡. 오케이. 마지막 하나. 마지막 형, 하나. 형. 형.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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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괜찮아. 집중. 그러니까 마지막이야. 호흡해야 돼. 호흡해야 돼. 그렇지. 호흡해야 돼. 그렇지. 이제 너 혼자 하는 거야. 형 이제 손 뺀다. 그렇지. 호흡. 오케이.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 고중량 딱 들고 그다음에 이제 드랍 세트 하는 느낌인데 세 개로 그냥 그 느낌이 바로 나니까
왜냐면 어찌됐건 이게 지금 제 최대치로 계속 밀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계속 맞아요 그 세 번을 저도 지금 펌핑 됐거든요. 와 너무 아파. 까르 말대로 진짜 이거 세 개 그냥 가요.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 파트너와 서로 최대 효율을 가질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싶으시면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중계자 입장이에요. 저것을 무작정 못 올리게 해서 힘들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방식은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즉, 무게는 반드시 계속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근육은 계속해서 수축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템포를 이 중재자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걸 보면 계속 못 올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천천히 올라가게끔 만들었거든요. 자, 이런 훈련법은 어떤 분에게 제일 좋으냐면 근력을 올리면서 파워를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근지구력까지 훈련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게다가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운동 방식에 대한 매너리즘이 생기신 분들에게는 더욱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 힘이 지치면 중재자가 올려줘야 돼요.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무게가 너무 많다 보면 올리는 것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를 굉장히 적정선에서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나 다 가능해요. 근데 벤치프레스나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사람의 바벨 움직임의 동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동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재자분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머신으로 동선이 한정되어 있는 운동을 하시면 되고 총 3개 3세트씩만 하시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제가 한번 고안해 본 운동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게 됐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부상 위험을 염두에 두시고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로바.